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포토샵 영상이에요. 제가 커뮤니티에 의견을 좀 남겨달라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골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광 보정부터 할게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찍은 원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경은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인물은 진짜 까맣게 나왔잖아요. 역광 사진이 진짜 이런 게 아쉬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정한다예요. 이게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가 뜨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보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배경까지 밝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눕기를 따가지고 배경을 빼고 인물만 밝게 해야 되는데요. 눕기는 여기 이 첫 번째 칸에 이거, 이게 마술봉 아니면 이렇게 붓처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붓을 씁니다. 마술봉은 같은 컬러를 선택할 때 편한데 이렇게 좀 복잡한 배경에서는 이런 붓이 편해요. 붓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그러면 짠짠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배경까지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눕기를 제대로 따줘요. 네, 이렇게 눕기를 다 따줬으면 아까 한 것처럼 컨트롤 M을 눌러서 커브를 열고요. 이렇게 인물만 보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보정을 하면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옆에 보면서 적당히 하면, 자 보세요, 원본이랑 비교해 볼까요? 원본 그리고 밝기, 확실히 인물이 밝아졌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건 정말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물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칸에 손 모양 그리고 손뭉치 모양이 있어요. 면봉이라고도 하죠. 이 면봉 모양이 밝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부분 밝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기 전, 하기 후 살짝 밝아졌죠? 제가 이거를 4%밖에 안 해놔서 살짝만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100% 한다 그럼 너무 밝아져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배경 같은 거에 지저분한 게 찍혔을 때나 아니면 사람이 나왔을 때 지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여기 도장 툴이나 이 데일밴드처럼 생긴 거, 이 두 개의 틀을 쓰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거울로 찍은 거라서 얼룩이 보여요. 그쵸? 이거를 철창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옆에 비슷한 하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문질러주면 끝!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그냥 주변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면 끝이에요. 제가 배경으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 사진인데 저를 없애볼게요. 왜냐면 휴가지 같은 데서 사진을 찍었을 때 뒤에 사람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큰 사람이 안 나오게 찍을 수는 있어도 멀리 있는 작은 사람까지 안 나오게 찍는 거는 요즘 같은 성수기 혹은 관광지에선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도장 툴을 클릭합니다. 이게 얼굴 보정할 때는 뭐 3%에서 6%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배경 보정은 거의 저는 100%를 놓고 해요. 그리고 크기도 좀 키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옆에 비슷한 부분 있죠? 이걸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Alt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면 감쪽같이 얼굴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짠! 멀리서 보면 완전 감쪽 같죠? 이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픽스아트라는 게 있어요. 그 어플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알고 봐서 조금 티날 수도 있는데 모르고 보면 잘 모르거든요. 특히 배경으로 있는 거는 진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 합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인스타 감성이라고 검색을 해서 배경을 두 가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제 사진은 요거. 약간 이런 거는 좀 감성적이고 아니면 딱 분위기 있고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옆모습을 가져와 봤고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눕기를 따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인물 눕기를 따기 귀찮을 때 배경 눕기를 따서 반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배경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요.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따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절을 해서 인물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배경 눕기를 다 땄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영문이랑 한글이랑 순서는 비슷할 거예요. 두 번째 걸 클릭. 그러면 인물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배경으로. 완전 쉽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진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너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를.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딱 대면 완전 인스타 감성 완전 대박인 그런 메인을 만들 수 있죠?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T 해가지고 확대를 한 다음 제가 그냥 딱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런 클로즈업 사진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도 되죠. 다른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바로 다른 느낌의 사진이 되죠. 이게 참 재밌어요. 눕기만 잘 따면 내가 원하는 배경에 나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이것도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각도랑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바꾸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진으로 네 가지 사진을 만들어봤죠. 정말 이거는 알아두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근데 또 이렇게 배경 눕기를 따려면 저희 같은 초보들은 배경이 깔끔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 웬만하면 흰 벽지 아니면 다른 벽지 같은 거 앞에서 찍는 게 좋아요. 막 패턴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러면 눕기가 잘 안 따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태블릿을 이용을 하거나 정말 섬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초보들한테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저의 정말 초간단 포토샵 강좌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